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 또 제가 한 박스 데려왔네요. 네, 이렇게 저희 밴드에서 주문하신 그런 자유기들도 있고, 제가 필요해서 데려온 아이들도 있고, 근데 오늘은 조금 뭐 특이하고 값비싼 아이들보다는 좀 국민다이그 위주로 초보자님들께서 좀 키우기 쉬운 그런 다육이 위주로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님들 많이 보시고, 요런 다육이 처음에 키우시다가 또 조금씩 조금씩 익히셔가지고, 키우는 법이나, 그런 거한 1년 정도 익히셔가지고, 또 이렇게 좀더 값비싸고, 좀더 이쁘고, 그런 다육이들을 구입하셔서도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짜자잔, 짜자잔 전체를 보여드리고요. 네, 하나하나 제가 무엇을 데려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대해 주세요. 초보자님들이 키우기 쉬운 다육이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레티지아예요. 요거는 레티지아인데요. 요것도 초보자님들이 많이 키우고 계시죠. 요거는 좀 윗자라기가 쉽기 때문에 물만 조금 적당히 주시면 아주 잘 자라고 예쁘게 물도 잘 들고, 예, 손도 끝에 물도 잘 들고 그런 아이입니다. 예, 요거 레티지아, 예, 데려왔고요. 예, 다음에 누다입니다. 누다 예쁘죠? 예. 누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약간 요게 이렇게 좀 촘촘하게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약간 깍지벌레 그거만 조심하시면 요것도 아주 키우기가 아주 무난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물도 좋아하고요. 물은 뭐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주시고 바람 잘 쐬어주고 햇빛 잘 보여주시면 아주 무난하게 잘 크는 그런 초보자님들이 아주 키우기 쉬우신 국민 다육이에요. 네, 이거 두개 데려왔고요. 네, 그 다음에는 큐빅입니다. 이거는 꼭 보석의 큐빅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색감도 이게 이제 또 햇빛에 달달달 달구면 보라색으로 변해서 아주 매력적인 아이가 되죠. 네, 큐빅 이것도 물만 잘 주고 영양제 좀 섞어서 물한 달에 한번 정도씩 주시고 이렇게 좀 입이 쪼글거릴 때쯤 그때 물을 주시면 가습만 안 되면 이것도 햇볕 잘 쐬어주고 바람 잘 통해주면 굉장히 잘 자란 아이입니다. 큐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정말 많이들 키우시죠? 네, 이게 뭘까요? 네, 국민다육이 카라솔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전부 다 2,000원짜리고요. 네, 이게 국민다육이 이거 카라솔은 또 이렇게 위에 얼굴을 또 꼬집기를 해주면 이렇게 다글다글 자구가 많이 나와줘서 이것도 아주 꽃과 같이 예쁜, 또 이렇게 물이 들면 이렇게 금, 일얼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금처럼 이렇게 변하고 이 손톱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이것도 아주 국민다육이치고는 참으로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물만 조심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주시면 무난하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가습만 안 돼서 물르지만 않으면 아주 예쁘게 잘 크는 아이예요. 카라솔입니다. 네, 예쁘죠? 색감이. 요거는 이제 지금 요것도 제가 2,000원씩 데려왔는데요. 방울복랑. 방울복랑은 조금 은근히 까다롭긴 하죠. 요게 아주 잘 자라다가도 어느새 우르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요 아이도 물이 가장 문제예요. 물만 조심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정도 주시면 요게 이제 또 조금 여름에 약해요. 여름에 이렇게 햇볕에 좀 조심하시고 하시면 이것도 아주 잘큰 아이입니다. 동양다육이 중에 하나죠. 네. 이것도 방울복랑도 예전에는 참으로 많이 비쌌는데 요즘에는 국민다육으로 변신을 했어요. 이것도 한 포트당 2,000원씩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대표적인 오팔리나도 예전에는 조금 가격이 셌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한 포트당 2,000원씩. 오팔리나도 참 색감이 예쁘고 또 수영이 예뻐서 많이들 키우시죠. 또 이렇게 햇볕을 많이 쏘여주면 이렇게 오므라들어가지고
예쁜 색감도, 이렇게 분홍색 색감도 내주고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고팔리나도 2,000원 주고 하나 데려왔고요. 네, 예쁘죠? 이거는 조금 비싼 거를 데려왔는데, 이거는 이제 만원짜리이지만, 이것도 이렇게 한 송이로 하면 한 송이당 한 2,000원 정도씩 해요. 그래서 이거 홍포도도 참으로 이것도 키우기가 쉽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물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슴만 안 되게 우짤하지 않게 키워주면 이렇게 따글따글 또 자구도 많이 달아준 아이예요. 홍포도가 또 물이 들면 엄청 예쁘죠? 홍포도. 네, 말 그대로 이렇게 빨간색이 물이 들면 홍포도처럼 포도알처럼 이렇게 다글다글 예,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잎도 많이 달아주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홍포도. 네,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요것도 참으로 많이들 다육맘들이 좋아하시죠. 네. 요것도 요게 수연이에요, 수연. 요거는 6,000원인가 주고 데려온 것 같은데 아주 얼굴이 예쁘죠. 반들반들 예쁩니다. 또 이렇게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볼에는 연지를 빨갛게 칠한 아주 수연. 이름도 여자처럼 여자여자하고 생긴 모습도 하늘하늘하니 네, 아주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수연. 이름처럼 예쁜 그런 수연이죠. 네, 이것도 많이 국민다육이화 돼가고 있죠. 네, 수연 예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데려온 것이 이거는 이제 국민다육이는 아닌데요. 네, 제가 저거 국민다육이 데려오는 김에 또 데려왔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네, 리틀 장미 금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금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예쁘게 형성을 해서 수영도 아주 예쁜 아이예요. 네, 리틀 장미금 감상하세요. 예쁩니다. 요것도 키우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입장이 작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지만 또 너무 물을 많이 주면은 윗자라기 때문에 이제 잎이 좀 쭈글쭈글 거릴 때쯤이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물 흠뻑 주시고 햇빛에 잘 달궈주면 이렇게 예쁘게 물도 들고 아주 잘 자란 아이입니다. 리틀 장미금이고요. 요거는 또 뭘까요? 레드 환타지아. 요거는 좀 값이 나갑니다. 만원짜리이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레드 환타지아.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는 이제 국민다육이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한 송이당 한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두 송이에 지금 만원이니까 이게 한 송이당으로는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레드 환타지아는 좀 국민다육이는 아니지만 요것도 키우기는 무난합니다. 네, 예뻐요. 레드 환타지아. 이름도 환타스틱 하죠. 네, 생긴 것도 환타스틱 합니다. 네, 레드 환타지아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요것도 조금 요거는 하나당 8,000원이에요 살몬인데 요것도 예쁘죠. 다음번에 제가 예쁘게 분갈이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살몬이라는 엄청 장미꽃을 너무너무 똑같이 닮았죠. 색감도 안에는 연두빛이 돌면서 겉으로 가면서 이렇게 주홍하고 분홍, 주황하고 분홍이 섞여 있어가지고 핑크가 아주 연한 핑크로 예쁘게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햇빛을 좀 많이 보여줘야 이렇게 예쁜 색감을 유지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짱짱하게 예쁘게 장미꽃처럼 모아모아 키워야 아주 예쁜 아이예요. 예, 요거 샬몬. 예, 샬몬? 샬몬? 네, 샬몬. 예쁜 아이 데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제가 데려온 것이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가지를 데려왔네요.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홍포도고요. 이건 큐빅이고요.
레티지아, 그리고 카라솔, 누다, 네, 수연이고요. 수연, 이거는 방울복랑, 네, 오팔리나, 살몬, 네, 이거는 레드 헌타지아, 리틀 장미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국민다육이, 초보자분들이 키우기 쉬운 국민다육이 위주로 오늘은 많이 데려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보기 다글다글 방울복랑입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